현재 누나 같이 행복하게 태어나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온 가족의 축복 속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행복과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 네, 아주 이쁜 아가가 우리 새해 아주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러브인 패밀리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을 했던 일이라 그런지 많이 공감을 하시던데요. 아무래도 출산할 때 다문화 가정이라서 좀 겪는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정일이 안 돼서 양수육 떠지는 바람에 마음이 준비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가버린 거예요. 예. 근데 말도 안 통하고 진짜 환경도 되게 낯설고 그리고 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본 적이 없는데 수술 그렇죠. 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눈물밖에 안 났더라고요. 아... 신랑은 일찍 왔어요? 아휴, 일찍. 근데 이렇게 출산할 때 보면 친정어머니나 뭐 이게 고향이 있던 것들 네. 이런 게 막 그립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베로니카 씨, 뭐가 제일 그리웠어요? 저는요, 베로이똥 빨강 망고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한국 있긴 있지만 그때는 무비 사서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마트 가서 사주더라요. 너무 감정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몽골에서는 양고기가 국은 먹는데 예. 시어머니가 멱국을 끓여주셨어요. 근데 멱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멱이 딱딱하는 거예요. 근데 멱을 물에다가 부르는 거 모르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아니요. 남편 오기 전에 그냥 버렸어요. 남편 오기 전에? 세상에나. 네. 예. 이게 사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른 이런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실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네. 자, 2009년 아기라는 큰 선물을 받은 우리 장리리 부부 앞으로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필리핀 아리따운 아가씨 제니퍼, 한국의 남자 기천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따로 떨어져 전화에만 매달린지 6개월째. 코리안, 코리안 맨, 너? 식사 너? I love you, 뽀뽀. 이 말도 안 되는 전화 데이트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습니다. 가족의 탄생, 결혼 이야기, 그 설레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이런 마침표라면 저도 한번. 신부 맞을 생각에 한껏 들떠 있을 새 신랑 기천 씨. 벚꽃의 신부 제니퍼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짬이 나면 어김없이 필리핀으로 전화를 거는데요. 네, 노식사. 다이아. 많이. 참,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그 누구라도 웃음이 터집니다. 저게 지금 통하는 거예요? 뽀뽀 쪽쪽쪽? 그 전화의 듯한 닭살의 백미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솔직하게. 어떠세요? 많이 짜증나죠. 왜요? 닭살이잖아요. 아,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많이 쑥스럽죠.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아빠다. 닫았어. 사실 기천 씨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의 상처 후 기천 씨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겠다 결심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제니퍼를 만나면서부터 식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제가 다시. 진짜 제가 18 막 이럴 때 진짜 막 여자친구를 막 그리워하고 이런 감정이 제가 또 생겼다는 게 너무나 진짜 좀 상상이 안 가요. 저도 지금도 뭐 꿈 같고. 제니퍼가 들어오기 하루 전날. 기천 씨는 신혼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땀까지 뻘뻘 흘리며 난생 처음 도배도 하고요. 목에 땀 보세요, 목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침대도 들여놨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하면 다 이렇게 변하나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화사한 이부 자리.
되게 부드러운 거라서 일부러 좀 샀어요. 제가 거기 처갓집에 있을 때 거기는 매트리스가 아니라 스폰지로 된 그런 걸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나라고 좀 준비했습니다. 아우 세심하세요. 어머니도 제니퍼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매운 거 잘 못 먹는 필리핀 며느리를 배려해서 물김치를 담깁니다. 사실 재혼을 권유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말도 못하게 말랐었어요. 밥도 못 먹고 처음에.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용기를 많이 얻어갖고 많이 활발해지고 그랬어요.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알록달록 풍선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오히려 기천 씨가 더 좋아하는 기색이네요. 아유, 어디서 났는지 신랑 신부 풍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또 필리핀으로 전화를 건 기천 씨. 뽀뽀. 그렇죠, 끝에 뽀뽀지 뭐. 이 시간 기천 씨의 반쪽 제니퍼 역시 주변 시선 아랑곳 않고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너 No. No. 기대랑 뭐 형 가고 싶냐? 아유 그냥 막 오자 그래. 누가랑 왜 망했니? 내가 이제 막자 이제는 그만. 아이 don't know 그냥. 한국으로 떠날 날만 기다리던 제니퍼. 오늘 드디어 한국 비자가 나오기로 한 날인데요. 기천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으로 하루빨리 가고 싶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서류 하나 잘못 썼을 뿐인데 입국이 거부된 겁니다. 3개월 기다림 끝에 다시 신청한 한국 비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자신의 번호가 불려지자 서둘러 나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드디어 손에 쥐게 된 한국 비자. 그것도 기천의 아내 자격으로입니다. 내일이면 한국행에 오를 제니퍼.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어느새 발길은 아이들 가방가게에 닿아 있는데요. 자신의 물건보다 곧 만나게 될 아이들 선물부터 챙깁니다. 자꾸 한국에 있는 가족 선물만 고르는 제니퍼를 어머니가 식료품 가게로 이끕니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필리핀 음식 재료를 사주고 싶어서인데요. 우리나라 고추장 같은 필리핀식 양념들입니다. 우리네 라면과 비슷한 필리핀 국수. 어머님 제니퍼가 즐겨 먹던 음식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제니퍼. 따가이 딸 호수를 찾았습니다. 필리핀 대표 데이트 코스인데요. 제니퍼와 기천도 이곳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선택한 결혼. 한국인이란 것도 두 아이의 아빠란 것도 이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날. 이번엔 온 가족이 사진관에 모였는데요. 한국에 가져갈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애써 밝게 웃음을 짓던 제니퍼. 하지만 다잡았던 마음이 이내 무너집니다. 아,
아이고 아빠 멀리 있어요.